카구메, 카구메. 새장 속의 새는 언제 나올까? 새벽의 밤에 학과 거북이와 미끄러진 뒤의 얼굴은 누구? 뭔가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난해한 문장들로 이루어진 카구메, 카구메 놀이의 가사입니다. 카구메, 카구메는 우리나라의 수건 돌리기와 비슷한 놀이입니다. 술래는 눈을 감고 웅크려 있고 나머지는 술래의 주변을 손을 잡고 빙빙 돕니다. 노래가 끝날 때 술래는 뒤에 있는 사람을 맞추면 되는 것이고 지목된 사람은 술래가 되는 것이죠. 이 노래에 대한 괴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형수를 처형할 때 불렀던 노래이다. 또는 흉년에 먹을 게 없을 때 아이를 경제적인 문제로 입을 주르기 위해서 죽일 때 부르는 의식의 노래. 임산부가 밤길을 걷다가 시어머니가 뒤에서 밀어 구르는 바람에 유산된 한을 담은 노래라는 설. 새장 속의 새는 이라는 가사에서 새장은 자궁을, 새는 태아를 가리킨다고 하며 학과 거북이가 미끄러진 뒤에 얼굴은 누구? 이 가사에서 학과 거북은 장수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학과 거북이 미끄러졌다는 건 아이가 유산되었다는 뜻. 마지막 구절에 뒤에 얼굴은 누구라는 말은 뒤에서 밀어서 넘어뜨린 시어머니를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도시전설 괴담이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는 도쿠가와의 매장금을 찾는 암호라는 설입니다.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인 마츠오 바시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만화나 영화로 유명한 하토리 한조의 가명이라고 합니다. 그에 관한 기록에 의하면 그의 취미는 노래를 만드는 것으로 카고메 카고메를 일본 전역에 전하는 것이 도쿠가와의 한조에게는 밀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운 니코, 에도, 순부, 토기 등 여섯 개의 곳을 선으로 긋게 되면 정삼각형이 서로 맞물리는 육망성의 형태, 즉 카고메 문자가 된다고 합니다. 카고메, 카고메의 가사에 있는 바구니 안에 새, 즉 이 토리에 해당하는 신사가 있습니다. 그곳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신격화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니코 동정궁이었죠. 그 뒤에 가사에 있는 학과 거북, 즉 동정궁에 있는 학과 거북의 동상을 말합니다. 늦은 새벽에 학과 거북이 미끄러졌다. 이 말은 늦은 새벽, 그러니까 아침 해가 니코 동정궁에 있는 학과 거북이상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 그림자가 가리킨 곳은 도쿠가와가의 무덤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작은 도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육망성의 윗부분만 없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바로 아래에 도쿠가와의 매장금이 묻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역사 정보기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굳이 파내려고 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일본 역사가 뒤집혀버리는 정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놀이에 담긴 가사의 내용이 이런 엄청난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